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바람과 많은 비가 예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봄 저온 피해와 긴 장마를 겪은 농가에서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금빛 배를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진주시 문산읍에서 생산돼 캐나다 수출길에 오를 물량들입니다. 지난 7일 선적식을 시작으로 호주를 비롯한 16개 국가로에 350톤 수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무더위 속에서도 조생종 배수확이 한창입니다. 올봄 이상 저온 피해를 입어 지난해보다 배가 절반 수준만 달렸는데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태풍이 오기 전에 서둘러 수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냉해 때문에 한50% 정도 저희 가수원 같은 경우는 좀 줄었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배를 수확하러 나왔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선 논 밭두렁에 제방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배수로 잡초를 제거해 물 빠짐이 원활할 수 있게 만들어둬야 합니다. 축사에선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사료가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열차가 탈선할 정도의 거센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가수농가 낙과 피해와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 예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끈으로 튼튼하게 고정하고 환기팬이 설치된 경우 팬을 가동하여 비닐하우스가 뜨는 것을 방지하며 바람에 날릴 수 있는 하우스 주변 물건들은 정리해야겠습니다. 이상 저온 현상에 긴 장마까지 잇따르며 작황부진을 겪는 농가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SCS 조사입니다.